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다시 600명을 넘어서면서 4차 대유행의 조짐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. 정세균 총리는 방역 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해이해진 방역의식이라면서 국민들을 탓하고 있습니다. 참으로 부끄럽고 개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설 연휴가 지나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다시 600명을 넘어서면서 4차 대유행의 조짐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. 이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백신 주사기 업체를 방문해서 K-방역은 중소기업 덕이라면서 여전히 현실감 없는 이야기를 하셨고, 정세균 총리는 방역 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해이해진 방역의식이라면서 국민들을 탓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 OECD 37개 나라 중에서 이미 32개 나라가 접종을 개시했고, 나머지 5개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늦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나 효과가 문제 있다고 지적되는 아스트라제네카로 처음 접종을 시작하는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장 큰 무능과 실책을 지금이라도 직시하고 우수 백신 조기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며, 이 이후 접종 순서나 접종 과정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투명한 절차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만 방역에 있어서도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OECD 국가 37개 중에서 가장 늦게 백신을 구하고 가장 늦게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지, K-방역을 그렇게 자랑하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 한마디 없습니다. 참으로 부끄럽고 또 개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